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절정이었는데 북한이 간첩을 보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런데 북한이 이 쌀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보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바다와 하늘, 육지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킨 한미연합훈련. 올 들어서 3대 훈련이 모두 종료됐고 대신 컴퓨터로 실시하는 소규모 한미 지휘소 훈련 연습이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을 의식해 연습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표현도 뺄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북한이 이 연습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쌀 5만 톤을 안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쌀 5만 톤 지원에는 세금이 1,30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북한은 국제기구와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해오다 지난 주말 돌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쌀 전달을 준비하던 정부는 머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전달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5만 톤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희망하고 북측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 식량 지원이 무산된 적은 있어도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거부한 전례는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냉대나 따돌림에 가까운 수모를 당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행보에 대해 북한은 오지랖 운운하는 막말을 했고 오지랖도 얽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계기로 북한 식량 지원을 공식화했을 때는 북한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를 한다며 시시껄렁한 물물거래에 호들갑 피운다며 되려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화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게 사실은 엉뚱한 분풀이를 하고 있는 지금. 당장 눈앞의 식량 지원보다 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는 더 큰 실리를 챙기는 게 북한의 진짜 목적이라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금강산 관광과 바로 개성 갈마지구 이 해안 지역 관광을 앞으로 결합시켜서 한 2, 3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오게 하자. 여기에 노골적인 무력 과시까지 이어져 김정은 위원장이 SLBM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도 공개됐죠. 이런 대접을 받는데도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해바라기식 낙관론만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